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떨떠름합니까? 제가 95년도에 영국에서 6개월 안식년을 했었어요. 그때 체코프라에서 유럽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평우 목사님을 처음 뵀었어요. 네, 그 당시는 잘 모르고 인사만 하고 잠깐 인사를 나누면서 해병대 선배시구나. 저도 해병대 제대를 했었는데,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억이 있었어요. 네, 이번에 20년 만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유럽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오게 됐어요. 어제 아덴에서 로마로 오게 됐고 또 오늘 이 시간 훌륭한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던 우리 주의 날에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 아픈 거 싸매어 주시고 아픈 몸 치유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 마음에 좌절이 있다면 희망을, 분노가 있다면 화해를,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빛이 되신 주님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가르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낯선 곳에 와서 낯선 문화와 더불어 낯선 사람들과 더불어 지낼 때 보이지 아니하는 스트레스, 내 마음에 소원한 바가 착착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좌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는 주의 자녀들을 아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저들의 희망이 되시고 용기가 되시고 다시 신발끈을 묶고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을 다스려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 치매라는 거 알죠? 그 치매 초기 증상이 어떤 건지 아세요? 치매 초기 증상. 예, 초기 증상은 예,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이게 내려가다 넘어졌는지 올라가다 넘어졌는지 모르는 거. 그게 치매 초기 증상이에요. 중기 증상이 뭔지 아세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한테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저 어디 가요? 어디 기사가 돌아와서 하는 말. 당신 언제 탔어? 이게 치매 중기 증상이에요. 치매 말기 증상이 뭔지 아세요? 말기 증상은요, 자기 와이프를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남이 여자인 줄 알고. 예. 예. 이런 말기 증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조신영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학교 선생님은 관두고 지금은 글 쓰는 일을 하세요. 여러 권의 책을 썼어요. 그 책 가운데 쿠션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한바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일반 소시민이에요. 가정을 이루고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자녀들을 낳고 사는데
하는 게 뭐냐? 글 쓰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글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남들이 읽어주질 않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글을 쓰지만 돈벌이가 쉬운치 않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조그만 중소회사에 다니면서 월급 생활을 합니다. 따뜻하게 살죠. 소위 카드 마이가리를 하고 나중에 월급 받아서 카드 갖고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는 어느 날 미국의 한 법률회사로부터 등기 우편이 온 겁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당신에게 유산을 남겼는데 그 유산을 찾기 위한 법률회사의 설명회가 있으니까 하얏트 호텔에 모니언 몰 어디로 오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바로는 법률회사로부터 온 그 서류를 바꾸는 아 배달사고구나. 나에게 이른 할아버지가 유산을 남길 리가 없지. 그리고는 그것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그날 밤 잠자기 위하여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일어나서 다시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서류를 꺼내서 읽다가 그래 빚지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보지 뭐. 그리고는 그 법률회사에 요청하는 대로 하얏트 호텔에 가게 된 거예요. 비디오 방영이 됐어요.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나는 미국에 와서 큰 기업을 해서 부자가 됐다. 나에게 돈을 원하느냐? 난 너희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나, 그 돈을 너희들에게 그냥 줄 수는 없다. 바로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릇,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그 돈을 받는 거지. 그냥 그 돈을 받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문제를 풀어라. 그리고는 방정식과 같은 문제를 제시해 줍니다. 그 문제는 이런 겁니다. R로 시작하는 단어와 A로 시작하는 단어 답은 Y로 끝나는 단어다. 이것을 풀어낼 때에 내 유산을 준다. 그겁니다. 여러분 내용은 방대하지만 거두절묘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 아버지가 미국의 아버지와 갈등을 하면서 한국에 와서 한국의 한 여자와 동거를 시작하여 태어난 아들이 한 바로였고 미국에 있는 할아버지, 미국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의 사정을 이 한 바로는 전혀 몰랐어요. 내 아버지는 바로 이 한바로가 태어나기 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할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할아버지는 그 아들이 한국에 와서 여자와 더불어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알았고 그것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하여 이런 방정식 문제를 내줬던 거죠. 답을 말씀을 드리면 그겁니다. R, response 더하기 A, ability 그리고 Y로 끝나는 것은 liberty라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 response라는 말은 알다시피 반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ability, 가능한 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반응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Y로 끝나는 것 liberty, 자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은
결국 그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그릇이 되지 못하느냐라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의 문제이다 라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적 사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연의 계절적 요소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인생에도 봄이 있는가 하면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반응을 하는 거죠. 봄이 오면서 봄의 옷으로 갈아입고 여름이 오면서 여름의 옷으로 갈아입고 가을이 오면서 가을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겨울이 올 때는 겨울을 준비를 해요. 바로 이것은 계절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인생에 있어서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것은 그 인생을 좌우하는 그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소중한 우리 삶의 요소라는 거예요. 연세대학 교수 가운데 김주환이라는 분이 있어요.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유리 구슬과 고무 구슬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유리 구슬이라는 것은 크리스탈로서 영롱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그것을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질 때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쿠션이 없으니까. 그러나 고무공으로 된 구슬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위로 자기의 키와 비교한 데는 몇십 발을 점프하죠. 왜? 탄력이 있으니까. 인생의 문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인생도 아름답게 크리스탈로 되어 있지만 탄력, 반응의 탄력이 없다면 어떤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그 인생은 와장창 박살나는 인생이 되지만 그 내면의 탄력, 반응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콘크리트 바닥, 인생의 콘크리트에 부딪힐 때 오히려 그것이 리스폰스에서 반응을 하면서 인생을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은 뭘까요? 바울의 반응에 관한 문제예요. 바울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는 어떻게 인생을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동족 유대인을 향하여 갖는 내 마음의 소원이 있다. 어찌하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내 마음의 소원이다 라는 것이 바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유대인을 향하여 갖는 그런 반응의 마음이 정말 가능했을까? 사실은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여러분, 유대인과 바울과의 관계는 우호적 관계가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유대인과 바울과의 관계는 원수적 관계입니다. 왜? 알다시피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중시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율법을 폐하러 왔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 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런 현실에서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외치는 바울을 없애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그동안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성경 몇 구절 소개해드리면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비방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이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을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바울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고 방해했다.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유대인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 대한 악감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 특별히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무리를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 죽이려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시금을 전폐한 결사대가 40명이나 조직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복음서에 말고 서신서나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유태인들과 바울과의 관계를 보면 어마어마한 갈등 구조와 박해적 관계와 원수적 관계로 되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울을 향하여 유태인이 씹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듯 여러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비난을 퍼붓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일 저에게 그러한 바울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전 잠 못 이루지 못하죠. 저는 그런 인간 그냥 안 두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알죠? 스탈린은 권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스탈린의 악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왜 이와 같이 악정을 행했을까? 그 얘기예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느냐? 그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러시아는 슬라브족입니다. 그런데 스탈린은 슬라브족이 아니에요. 그루지아 사람이에요. 그루지아 사람일 뿐 아니라 그는 어릴 때 아버지가 술망난이었어요. 구두수승공에 술망난이가 돼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엄청나게 자녀들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를 폭행했어요. 그런 가정적 환경에서 스탈린은 성장했고요. 거기다가 그는 몸이 어릴 때부터 천연두를 앓으면서 천연두의 흉터가 있었어요. 집안이 좋지 않지. 그리고 자기는 천연두로 말미암아 얼굴이 온전치 못하지. 친구들에게 어릴 때부터 놀림을 받게 되어지지. 거기에다가 그는 철저하게 슬라브족들에게 너무 많은 밟힘을 당하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가 권세를 잡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요, 동네 그루지아 사람들을 엄청 살해합니다. 왜? 자기를 어릴 때 괴롭혔고 자기 놀림을 시킨 그들이 동네 사람이라 해서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어릴 때 자기에게 괴롭혔던 사람들을 거의 다 숙청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상처를 입고 괴롭히게 될 때 일반적 반응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느냐? 아, 감정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스데반이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처음부터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반응을 한지 아세요? 전혀 아니죠. 여러분, 바울은요, 지성과
개성 있는 사람이에요. 지성과 개성이 뭔지 아세요? 지랄 같은 성질과 개 같은 성질.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체포영장을 가지고 제일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다른 사람도 다 있는데 왜 바울이 앞장섭니까? 그에게 다혈질적 성질이 있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중에요. 여러분들, 마가와 갈등이 있을 때 서로 갈라져서 헤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감정적 반응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에요. 기분에 의해서 사는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은 정말 다른 반응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 받았던 상처, 내가 그들에게 겪었던 아픔, 이 감정대로 보면 그걸 망해야죠. 지옥 가야죠. 그러나 내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자기의 인생을 다스려가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 왜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인생은 감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의 용량을 받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가면 말씀이 감정을 누르고 감정을 다스리는, 그리하여 감정에 의한 반응이 아닌 말씀에 의한 반응을 하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형들에게 얼마나 많은 갈굼을 당합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요, 아버지 집에서 열한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요셉이 살아가고 있을 때 굉장히 난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아버지 야곱이 네 명의 여자를 통하여 열두 아들을 낳잖아요. 요셉은 열한 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에 대한 10명의 형들이 얼마나 괴롭혀요. 여러분, 말로 괴롭혔겠죠. 행동으로 괴롭혔겠죠. 기록은 되지 않지만 오고 가다가 요셉을 보는 순간 주먹으로 쥐어박기도 하고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시들림의 아픔을 겪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고 또한 인신매매로 그를 끌어다가 팔아먹기도 하고 끌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을까요? 그리고 감옥에 누명 쓰고 갇힙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오면서 왜 내 인생이 가로막혔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내 인생이 왜 고달플까? 그럴 때 다 원인은 형들 때문이다. 여러분, 밤마다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겠어요? 두고 봐라. 만나기만 하면 내 그들에 대한 응징을 하게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온 것이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양식을 사기 위하여 형들이 왔을 때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오, 내 옛말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그 말 틀림없네. 그러면서 그 형들에 대한 어떤 응징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요셉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혔을 때 두려워 떨잖아요. 그럴 때에 형은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때에 살리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죠. 여러분 그 안에 감정적 기분 이것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를 다스리게 될 때에 그런 복수적 감정의 표현보다는 하나님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그의 마음을 다스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에게 감정 상하는 일 많이 있지요. 기분 상하는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이 다스려가게 될 때에 말씀에 의한 반응은 우리 주위를 살리는 멋진 성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나타난 반응이 있어요. 그게 2절이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속도보다 더 중요한 방향이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속도예요.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지식에 의한 게 아니다. 바른 방향이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속도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방향이에요. 지금은 휴대폰도 있고 그전에는 삐삐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삐삐나 휴대폰이 있기 전에 유선전화만 있을 때에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장례를 할 때에는 알다시피 유가족들과 조객들이 있어요. 슬픔을 나누기 위하여 함께 온 가족들과 친구, 친척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앞에 용구차가 가고 그리고 거기에 장례 집례하는 제가 타고 장지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지인들은 뒤에 버스를 교회 버스를 타고 왔어요. 아, 그런데 제가 산에 도착하여 하관 그 시신을 놓고 장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 뒤에 오는 교인들하고 뒤에 오는 버스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한 시간을 기다렸어요. 오지 않아요. 하는 수 없이 한 시간 반을 기다리다가 장례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왔거든요. 교회 버스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게 얘기했어요. 아니 산에 와야지 교회로 오면 어떡하느냐고 그랬더니 산에 갔대요. 근데 우리 안 오고 기다렸는데 어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남의 연구차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가서 닭기들도 다 내렸는데 보니까 그 차가 아니더래. 뭐 전화가 있습니까? 삐삐가 있습니까? 연락할 수가 있습니까? 산에. 그래서 교회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게 그렇구나.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고층 아파트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한국은 고층 아파트 많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30층 아파트가 새로이 건축이 됐어요. 우리 권사님이 30층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이사 예배에 신방을 갔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완공이 되어야 이사가 허락이 되지만 오래전에는 공사를 하는 중에도 이사를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되지 않을 때 고가 사다리를 통하여 이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30층에 걸어 올라갔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까. 근데 아니야. 남의 집이야. 가니까. 그 내려왔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전에는 말이죠. 지금은 이사 가는 날 곧바로 전화가 연결되지만 옛날에는
이사하고 나서 며칠 되어야 전화가 연결됐어요. 오래전에는. 그 전화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내려왔잖아요. 또 옆 라인으로 올라갔는데 거짓부 또 아니야. 여러분 그날 제가 세 번이나 올라갔잖아요. 30점을. 지금도 제가 잊히질 않는 게 그렇구나.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구나.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야 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저는 그 정말 알았어요. 여러분 요나는요 알고 있듯 요바 황에 와서 니느웨로 하는 배를 탔어요. 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의 배를 타고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만나게 하여 결국은 한바다에 빠지도록 만들고 그 방향을 바꿔내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내 열심을 갖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 이전에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딘가 방향을 바로 설정하는 것 더 소중한 길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북이라고 하는 산양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산양의 특징은 신선한 풀을 뜯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 양떼들이 가면서 풀을 뜯습니다. 내 풀을 뜯으면서 가니까 밟지요. 그 다음에 소대변을 보지요. 그러니까 신선한 풀을 뜯기 위하여 양들이 발길을 달리지 아니한 그 앞을 향하여 서로 가려고 해요. 앞을 향하여 가고 또 앞을 향하여 가고 또 앞을 향하여 가고. 왜? 누구도 밟지 아니한 신선한 풀을 뜯기 위하여. 놀라운 사실은 이 스피링북이라고 하는 사냥들이 서로 간에 신선한 풀을 먹기 위하여 앞으로 가다가 또 앞으로 가다가 그러다 보면 이들이 서로 뛰기 시작해. 서로 앞으로 가기 위하여. 그러다가 낭떠러지가 이르르게 됐을 때 낭떠러지에 스탑하지 못하고 전부 떨어져서 추락사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는 양들입니까? 신선한 풀을 뜯는 게 그들이 목적이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서로 앞서가다가 보니까 달리는 게 앞서가는 목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 스탑하지 못하고 추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방향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왜 주께서 목자가 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때로 우리로 하여금 더 신선한 꼴을 먹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인생길을 가면서 힘든 일 외에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일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관계는 악화되고 행복을 기대하지만 불행이 있고 기쁨을 기대하지만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왜 웃겠어요? 믿는데 주님께 의지했는데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요. 때로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하여 그런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절망보다 소망을 선택하는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다시피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바로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로마에 있는 누구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때의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었어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 편지의 내용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곧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말씀해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지금은 공격자가 되어지고 때로는 복음의 반대자의 편이 서는 유태인인 너희들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무엇이냐? 희망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 우리가 인생에 절망적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는 절망적 환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망적 환경에서 희망을 안겨다 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반드시 주님은 희망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제가 나이가 많아요. 뭐 한 목사님보다는 조금 젊을 수 있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을 했죠.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저는 정말 그 유한 사람이 아니고요. 굉장히 무순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섭다 보니까 반응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어요. 제 아내에게도 상처 주고 우리 아들 딸에게도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었구나.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참 제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혈액형을 가지고 어떤 성격을 얘기하는 거 혹시 아세요? A형은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고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B형은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고 또 O형은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AB형은 쓰리지,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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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저는 A형이 되어가지고 소세지에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고 A형은 상처를 많이 입어요. 누가 한마디 하면은 마음에 꽁하고 잠 못 이루고 곱씹고 그게 A형의 모습이에요. 저희 아내는 O형이에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제 안에 입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결국은 어떤 환경이나 문제를 만나면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상대를 향하여. 화목을 기대하지만 불행할 때도 있고 또한 한마디의 다툼을 통하여 깊은 상처를 가지기도 하고 참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 딸 키우면서 아들, 딸들에게 대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하는 말 한마디. 그러니까 A형이라고 하는 건 평소에 착해요. 조용하게 잘 참아내요. 근데 어떤 감정이 농축되고 압축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엔진이라는 것이 이 어떤 압축을 통해서 불을 붙이면 폭파해서 그 폭파된 에너지로 말미암아 굴러가는 것이 자동차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압축된 곳에 불씨를 하나 딱 붙이잖아요. 그럼 폭파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에 완전히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힘들어진 삶을 살아왔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지내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키우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한다고 이담 엽차기로 패는 부모 없잖아요, 그죠? 다 자녀들에 대하여 사랑을 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자녀들에게 받는 상처는 또 굉장히 컸잖아요. 그것 때문에 집 나가기도 하고 부모의 원하는 기대에 이르지 못하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멋진 반응을 해낼 수 있겠느냐.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을 하고 속도보다 방향으로 반응을 하고 절망적 환경이지만은 희망으로 반응을 하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반사입니다. 여러분들 거울을 가지고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마음의 거울로 반사하는 게 인생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거울의 종류가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평면 거울도 있는가 하면 오목, 볼록 거울도 있어요. 그런데 깨진 거울도 있다는 거 아시지 않아요? 깨진 거울에 반사를 하면 그 빛이 파장에 반사를 하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깨진 마음에 반응을 하면 파장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낼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마음.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에게 사는 게 있답니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대요.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도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자기 안에 탁 부딪혀요. 그리고 밖으로 나갈 때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다 보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유태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처럼 감정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을 하고 또한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반응을 하고 절망적 환경이지만 희망으로 반응을 하는 삶을 바울은 살아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결국 인생이란 반응하게 달렸구나. 여러분들 언제나 좋은 환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제나 여러분 편이 되어 격려 위로 소망을 주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좌절 여러분에게 희망을 꺾는 절망 이런 환경과 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환경에 절망하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에게 감정 상하는 말을 들을 때 감정적 폭발하는 거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욕망을 보고 그 욕망에 반응을 하는 것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차원을 넘어서야지요. 그 차원을 넘어서는 원초적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주님으로 인하여 멋진 반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멋진 인생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어떤 감정적 반응을 하기보다 말씀에 의해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속도의 반응을 하기보다 바른 방향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적 환경에 있지만은 희망의 반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도배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반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